자, 대한제당에 대한 대안주 두 분 모두 역시 식품 관련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자, 가격 인상의 기대, 이것을 모멘텀으로 받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동서를 주셨고요. 역시 실적 성장 뒷받침되어 있는 이 식품 관련주 대상을 또 한 분 주셨습니다. 동서와 대상,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사이좋게 또 식품 관련 종목들 두 글자짜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여미사님이 주신 대상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대상 뭐 너무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뭐 사실 네. 뭐 청정원, 뭐 종갓집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대표 브랜드들을 좀 갖고 있고 사실 이제 작년도에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기대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뭐 물론 이제 가격을 뭐 올린 부분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원자재 가격 좀 부담도 좀 일부 있었고 네. 또 지지난해였죠. 2020년에 워낙 그 가공식품 매출이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또 외식을 뭐 안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먹는 내식 수요가 좀 일부 줄어들면서 매출이 좀 감소를 했고 또 투자했던 부분들도 좀 비용이 좀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일단 이번 1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실적이 지금 시장에 나온 기대치가 한 473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500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래서 기대치는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장류, 뭐 고추장 같은 이런 판가 인상이 한 6.7%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효과를 좀 발휘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회사가 지금 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라이신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뭐 돼지를 사육할 때 들어가는 그 사료에 그렇죠. 들어간 첨가제죠. 이게 이번 1분기에 수출액이 무려 97%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재 사업이라고 하는데 소재 쪽에서 아마 수출 효과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김치 공장이 이번 또 4월부터 사실 김치하면 또 종갓집 김치가 또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4월부터 가동 들어가면 아마 매출액은 올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이제 지난해 좀 부진했지만 한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음식료주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사실 잘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좀 대안주가 될 것 같고 PER도 7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업보고서 보고 이제 비용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당장 뭐 이게 엄청나게 위로 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좀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반기까지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의 대안주는 대상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한번 쭉 끌고 가면 실적 모멘텀도 받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 개선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대상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동서를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디귿시옷으로 맞추신 거죠? 네, 두 글자에다. 예. 그렇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서도 뭐 내수 쪽의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음식료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또 커피하면 이거죠. 뭐 네. 맥심. 네. 네. 카누도 이쪽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맛있는데 이 회사인지는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음료 쪽으로 보게 되면 에비앙 레드불도 좀 드시죠? 앵커님도 그렇죠. 좀 필요할 때가 있죠? 네, 밤에 네. 마셔야죠. 거기다가 오션 스프레이라고 하는 주스 관련된 브랜드도 같이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치즈 쪽도 필라델피아 크림도 여기서 또 연결이 되네요. 거기다가 피자 브랜드, 냉동 피자지만 낮익은 브랜드들도 상당히 있는 만큼 잘 찾아오세요, 대표님. 예,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몰랐을 뿐, 네. 뭐 이런 회사인데, 거기서 디저트나 또 이제 식자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가는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특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필수 소비재 주가는 상당히 또 꾸준히 신고가를 네, 경신하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 특히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곡물 가격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부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동서도 그런 영향을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작년 실적이 생각보다 좀 영업이익은 부진했습니다. 한 15% 감소한 380억대를 보여줬는데 게다가 또 시총도 2조 6천억이다 보니까
또 항상 이 회사는 연결 기업으로 잡히는 순이익이 더 많다 보니까 한 따지게 되면은 한 PR 20배 정도까지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하죠. 하지만 네. 재무 구조 양호하고 게다가 또 수출이 아니라 이제 내수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탄탄한 기반이 이런 쪽으로 마련하지 않나 싶은데 상대적으로 또 시장에서 음식료 업체 쪽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돌아가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좀 못 간 것들 이제 턴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 동서 가격 전략 바로 주실까요? 네, 지금 그냥 27,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단기 저항이 한 3만 원대에서 3만 1,000원대 정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 쪽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주로 동서와 대상을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으니까 음식료 관련 종목들 중에 아직 못 담았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서와 대상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두 분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염승환 이사님이 먼저 좀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레밍 효과라 그래서 좀 주의하자는 건데 이제 네. 레밍이 이제 저기 이제 서유럽 쪽에 뭐 사는 이제 쥐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쥐 물 이제 선두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랑떨어지에서 이게 떨어져도 무리들이 그냥 다 따라서 떨어져. 예.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군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올라가는 쪽에 그냥 편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메타버스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다 메타버스 얘기만 했으니까. 근데 너무 그런 쏠림 현상을 좀 주의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대한제동도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쏠려요. 뭐 사료, 뭐 비료라든가 원자재 쪽에. 근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향에서 역으로 또 반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런 걸 좀 사실 보여줬어요. 반도체가 좀 움직이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쏠리는 게 어딘지를 좀 찾아보시고 거기보다는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쪽, 이런 쪽에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시라는 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뭐 급등하는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다음 턴을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하자라는 의견 주고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레밍 말고 레깅스나 뭐 네, 딴 거 없을까 싶었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의 상상 가장 좋은 투자 패턴은 소외주를 찾는 거죠. 네. 단기간에 못 갔던 소외주를 찾아서 거기서 또 기회를 보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네. 잘 안 가고요. 하지만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좀 힘들었던 자동차 반도체 이쪽에서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을 노크를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오늘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쪽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물론 뭐 감사하고 염승환 이사님도 가끔씩 저희 출연해 주세요. 아침에 네. 좀 바쁘시지만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